안녕하세요. 송우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마늘밭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앞줄에 요 도야 마늘 심은 건데 요거는 지금 파랗게 한 뼘 이상 자랐습니다. 근데 요 뒤로 갈수록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한 날 다 저 뒤까지 이렇게 뿌렸는데 이 뒤는 이제 부지풀을 덮질 않았습니다. 왜 부지풀을 덮지 않았냐면 이게 너무 좁아 가지고 제가 한번 덮은 거하고 안 덮은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쪽 뒤로는 덮지를 않고 여기는 이제 덮었습니다. 여기는 왜 덮었냐면 이쪽에 이제 마늘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포 덮을 때 여기까지 여기 이제 파이프가 있고 여기까지 이제 덮어놓은 겁니다. 덮어놨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부지포 덮여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하나 동해 피해를 받지 않고 아주 새파랗게 잘 크고 있는데 이 뒤로 갈수록에 이 겨울에 날씨가 올해는 특히 더 춥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땅이 막 얼고 또 도야 마늘도 얼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일부는 죽고 일부는 이제 조금씩 이제 뿌리가 이제 현차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깨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늘 농사 지실 때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반드시 마늘을 심으면 홍산 마늘이 됐던 한지역 육종 마늘이 됐던 꼭 부직포를 세우셔야 됩니다. 물론 왕겨를 뿌리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사이로다 집을 덮을 수도 있지만 이 부직포가 상상 그 이상으로 아주 보온이 잘 되고 겨울에 그 동해 피해를 줄이는 데는 아주 부직포가 좋습니다.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고 그거 한 통만 사면 마늘 면적도 많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마늘 심으실 때는 그 한 1m 한 5-60 이런 식으로 이제 마늘 두둑이 이제 비닐로가 이제 구멍이 뚫려서 이제 마늘을 심고 덮어 놓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 부직포가 그보다 더 넓기 때문에 아주 또랑 갓까지 잘 덮어서 핀을 꽂고 돌파기로 눌러 놓고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. 여기도 지금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 요거는 이제 홍산 이제 마늘을 심은 거라 아주 상태가 참 좋습니다.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 주아씨가 됐던 아니면 도야마늘이 됐던 이 도야마늘은 저쪽에 이제 굵은 거를 다 심었고 조금 이제 작은 거를 하나씩 심기가 무해서 여기 이제 머루포도 있는 이 부분 옆에다가 이제 고랑이 좁게 있어서 한번 뿌려본 겁니다.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뭐 큰 쪽을 심던 적은 쪽을 심던 간에 무조건 동해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꼭 올 가을에는 꼭 영하 4-5도 떨어지기 전에 아주 부직포를 덮으시면 겨울에 동해 피해도 없이 아주 마농사를 잘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 도야마늘 좀 작은 거를 이렇게 뿌려봤는데 부직포 덮은 거하고 이렇게 안 덮은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마늘 농사 다수확을 하시려면 꼭 동해 피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꼭 부직포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